안녕하세요. 오늘은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없고 패드나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게임 글래스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게임의 응용 프로그램인데, 이 제품은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안 됩니다. 원래 제가 보여드렸던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안 되고 꼭 패드나 폰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패드로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걸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게임 글래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 글래스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다운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세요.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 쉴드라고 뜨는데, 쉴드는 무료로는 두 개까지 가능하니까 이쪽에 마켓에 가서 내가 필요한 해당 제품, 우리는 DC에 있으니까 DC에서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바이퍼랑 SU27이랑 F18이 이렇게 있죠. 세 개뿐이 없는데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싱에 되신 분들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가셔가지고 키보드 세팅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DCS에서 키 설정에서 키보드를 프로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키보드 확인해 주시고, 자, 게임 글래스를 설치하시고 커넥팅 호스트 하면서 샤드가 로딩이 됩니다. 자, 저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처음 열면은 컬렉션에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에는 샤드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나옵니다.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버튼을 전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